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오현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굿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올해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숨진 이민자 수가 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 사망한 이민자 수는 341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296명보다 15.2% 증가한 수치입니다. 숨진 사람들은 대부분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가려던 불법 이민자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불법 이민자 정책이 강화되면서 미국 국경을 넘는 시도 자체는 줄었지만 위험 지역에서 국경을 넘다가 범죄 집단의 돈을 빼앗긴 채 사막지대에 버려지는 사례 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북한 권력층의 성폭력 실태를 알리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정권을 잡은 2011년 이후 탈북한 57명 등 106명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 탈북민들은 성폭력의 가해자로 고위 당 간부와 구금시설의 감시원, 검사, 군인 등을 꼽았습니다. 한편 이 같은 보고서가 발표되자 북한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통일교가 이달 미국에서 열리는 행사에 유명 기독교 아티스트를 초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오는 12일 뉴욕시의 나소 콜로세움에서 열리는 통일교 행사의 비디오 홍보 영상에 그래미상 수상자인 이스라엘 휴스턴을 비롯해 크리스천 가수 욜란다 아담스, 노엘 존스 주교, 헤지 콰이 워커 등이 합류하게 됩니다. 크리스천 포스트 측은 유명 기독 인사들이 기독교와 관련 없는 집단의 행사에 왜 참석하는지 확실치 않다며 참가 가수들은 비기독교 행사에 참여하는 이유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령이 남태평양 뉴칼레도니아의 분리독립 주민투표가 반대 57%로 부결됐습니다. 뉴칼레도니아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세계적 관광지로 1853년 프랑스 식민지로 병합됐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투표 결과가 프랑스 공화국에 대한 뉴칼레도니아의 신뢰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독립을 원한 이들의 실망감 역시 이해한다며 프랑스는 모든 이의 자유와 평등, 박애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성공회 옥스퍼드 교구에 속한 주교들이 성적 관행에 대한 불편한 질문을 삼가고 신앙으로 성적 지향이 변화될 수 있다고 말하지 말란 내용의 성직자 가이드를 발간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가이드는 1,500여 목회자들에게 배포될 예정입니다. 가이드엔 성소수자 기독교인들은 항상 교회 생활의 모든 분야와 수준에서 성직자와 평신도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며 성과 젠더에 관한 토론은 경험과 상호관심, 사랑과 존경의 정신을 바탕으로 실시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굿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